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다시 왔네요. ACC 아세트 코르사 26시즌 어스와리그 1라운드 2부 레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선전 굉장히 치열했었는데 결국 이제 4명의 싸움이었어요. 도모, 아벤타방스, 딱지, 아주리 4명의 싸움이었는데 결국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한 선수는 도몽 선수고요. 그다음에 아벤타방스, 그다음에 딱지, 아주리 선수 순으로 그리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5등에 명지아, 지베리아, 설아, 그다음에 렉서스가 키다리, 건이, 백구 임기사, 헤레즈, 제로미, 그다음에 신디, 에이펙스 라이버. 26시즌도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폴 포지션 도몽 선수입니다. 아 오늘도 아마 우승할 것 같아요. 아 도몽 감사합니다. 아 통쿠노 감사합니다. 오늘 도몽 선수의 2부 레이스에서 폴 포지션 이거 폴 트윈 가능성 있습니다. 아 폴 포지션 빵을 아 지대로 해줬네. 딱지야 아, 오랜만에 한 가보자. 아 그럼 감사합니다. 아, 지금 딱지 선수가 3그리드고, 지금 근데 선두권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이 누가 진짜 이길지는 정말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한끗 싸움이거든요? 사실 뭐 0.006초면 거의 뭐, 그냥 동타임이죠. 예. 자, 가봅시다! 스탠바이. 바이. 오. 가보죠. 자, 스타트하셨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스타트에서 뭐 큰 무리 없이 도몽 선수가 지금 빠져나온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어차피 여기 헤어핀까지 쭉 끌고 가면 안쪽, 지금 브레이킹 벌써 브레이킹? 안쪽으로 인닝 들어가면 도몽 선수 살 줄이고 오히려 지금 아벤타마스가 바깥쪽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사왔어요. 지금 아벤타마스 선수부터 해서 지금 사과가 나면서 그 완전히 스피드하는 아벤타방스 그 명지현 선수가 2등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딱지 지베리아 그냥 건희 선수가 4등까지 순위까지 올라옵니다. 이 순위가 요상하게도 흘러가는데요. 자, 그 사이 지금 지베리안 선수와 건희 선수가 약 간에 몸싸움이 있었고요. 또 헤어핀 스피니 또 설아 선수가 스피 지금 대형 사고 유발이 됩니다. 아 이것이 개막전 우당탕탕인가요? 아이구야 설아 선수는 거의 리타 수준인데요. 예. 피트로 들어가네요. 자 선두는 도모 선수 설아 선수 리타. 자 그리고 딱지 명지아 선수가 바깥쪽을 노리면서 사이드바이사이드 만들어 보는데요. 그 다음에 4등이 지베리아 선수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2등 3등이 워낙 치열하거든요. 자 브레이킹 싸움 명지안이 조금 더 앞에 있습니다. 여기 헤어핀 들어갑니까? 헤어핀에서 크게 돌고 크로스가 안됐죠. 아 그래도 옆에 서프시 아 이거 지베리아 아 이거 지금 건희 선수도 지금 코스 됐고요. 아 이거 지금 크게 들어갔죠. 아 그래도 헤어핀에서 또 사고 오늘 1번에서 오늘 코너 4개밖에 안되는데 사고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아주 사고가 계속해서 나고 있어요. 이것이 2부 조금 이따 1부에서는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오늘 참고로 리그 담당자이신 만누님은 경기를 참가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지금 또 간만에 거의 또 몇 주 만에 또 진행되는 어스와리그이기 때문에 약간 초심으로 돌아간 듯한 시즌3 정도가 아니에요. 시즌3는 여기서 이미 욕설이 고성방가 오가고 진행이 자체가 안 됐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사고가 나고 뭐 해도 1등 2등은 정해진다. 그래도 1등은 잘하는 사람 1등하고 2등하고 잘하는 사람은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도몽 선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야 이게 실제 레이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 사고 너무 나요. 사고 너무 나서 아 못 달리겠어. 다 너무 때려받고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하는 말이 딱 한마디 있어. 야 그러면 사고 안 나게 더 빨리 달리면 되잖아. 혼자 독주하면 되잖아. 그럼 사고 안 나잖아. 더 잘하면 되잖아. 그럼 맞지. 니가 못해서 사고 난 거야. 더 빨리 가면 사고 안 나. 맞거든요. 예. 더 열심히 해서 더 올라가면 돼요. 더 높은 급으로 가면 되니까. 예. 그것도 더 빨리 가면 돼요. 아예 못 쫓아올 정도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자, 도몽 선수는 지금 확실히 좀 빠른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딱지 선수가 뒤에 계속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반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수호마키이기 때문에 사실 초반 지금 잘 풀렸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타이어 마모가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점점 브레이킹이 특히나 이게 전륜 차량 같은 경우는 앞쪽에 그러니까 브레이크 마모, 그러니까 타이어 마모가 균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쪽만 미친 듯이 깎이거든요. 앞쪽이 깎인다는 거는 점점 브레이킹 똑같은데도 브레이킹 잡고 점점 이 제동이 제대로 안 되면서 점점 길어지거든요. 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감안을 해서 이제 이 타이어 관리를 얼만큼 잘 해주느냐가 아주 관건인데, 자 슬립은 나오거든요. 자 안쪽으로 한번 찔러보는 딱지 선수고요. 자 바깥쪽으로 크게 도는 도목. 약간의 충돌 몸싸움이 있었죠. 자 딱지 선수가 역전을, 약간의 충돌로 인해서 이득을 본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역전을 해냈습니다. 아직 랩수는 많거든요. 아직 많아요. 경기는 아직 길기 때문에 뭐 지금 내주더라도 끝난 게 아닙니다. 예. 뭐 요런 충돌이나 요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또 리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또 확인을 하면 되니까요. 자 일단 따치 선수가 선두로 도망치고 있고요. 2등의 도봉 선수가 그들을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다. 3등의 지베리아, 이제 4등의 임기, 오 임기 선수 4등이에요? 아 일단 오늘 야근은 확정인 것 같고. 아 야근 수당 많이 챙겨주세요. 예. 나 임기사 4등이고요. 거리 선수가, 그러니까 이 선수 초반에 사고가 있었거든요. 사고가 있었는데 일단 5등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다음에 6등 키다리 제로미, 그다음에 신디 넥서스가이 아벤타바스 제로미, 아주리, 명장 에이펙스 드라이버 백구 선수 좀 15명의 드라이버가 좀 설아 선수는 결국 사고 여파로 리타이어를 했고요. 백구 선수와 에이펙스 드라이버 선수 간에, 그러니까 추월할 수 있는 포인트는 오늘 없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코너가 4개밖에 안 되지만 그만큼 직선주로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추월할 수 있는 포인트 무조건 있거든요. 슬립 타고 여기서 나오면 되거든요. 빠져나올 수 있는지 없는데 나옵니까? 나옵니까? 자 나와보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안쪽에서 자리 잡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1번 코너 브레이킹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가나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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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쪽? 아 그런데 이게 또 브레이킹에서 실수하면서 에이펙스 드라이버 선수가 최후위권으로 밀려나는데요. 일단 복귀했습니다. 둘 다 욕심이 과했다. 예, 둘 다 욕심이 과했고, 이것이 2부다. 평정심, 자기 제어, 예. 어떻게 보면 밀린 게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빠졌던 게, 안쪽에서 브레이킹 하는 게, 사실상 2부나 3부급에서는 브레이킹을 맨날 보통 레코드 라인만 연습하기 때문에, 안쪽 코너에서 브레이킹 한다는 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건 이제 배틀 상황에 연습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더 굴러야 돼. 아, 더 구르면서 타이어 바퀴가 좀 더 구르면서 거리 선수가 4등까지 한 계단 올라갑니다. 또다시 순위 상승하는 거리 선수고요. 아, 이 선수 정말 그 최근에 이 선수한테 좀 재미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파나텍 F1 휠 아시죠? F1 휠. 그 F1 휠 아시죠? 파나텍 휠. 거기에 패들 시프트가 이 선수 쓰다가 부서졌어요. F1 경기하다가 이 패들 시프트가 철로된 패들 시프트가 박살이 났어요. 갑자기 뚝 하면서 부서져가지고 F1 경기를 오토로 했어요. 그게 보신 분 아실까? 그게 부서질 수가 없는 그 사이즈거든요. 예, 주름 같은 거. 예. 그게 건강하면서 부서졌어요. 예, 그래서 다운 시프트가 안 돼서 레알이에요, 진짜. 오토로 경기를 또 마쳤었던 기억이 있는 선수인데 다행히 부품을 구입해가지고 현재는 오늘 굉장히 좋은 성적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 사이 아주리 선수, 그러니까 아주리 선수 오늘 포인트 굉장히 뭐 4등권 탑4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제 잘못으로 사고 유발 임기사님 외 모두 죄송합니다. 그럼 그쵸? 먼저 튈게요. 아예 트셔도 돼요. 제가 망 봐드릴게요. 도망가세요. 예, 도망가세요. 제가 망 봐드릴게요.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인정하는 마음 얼마나 잘못한 거를 인정을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얼마나 이게 그 말해야 돼 스포츠맨십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선생님 다시 한번 사고 정말 아쉬웠습니다. 이런 인정하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의외로 사고는 이제 중반 이후부터는 뭐 크게 안 나는데
아 근데 지금 힐락이 오늘 지금 힐락 계속 사람 그 유저 그 달린 선수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네요. 사과와 동시에 투입 충전을 하시오.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뭐 네 뭐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뒤에 계속해서 사후장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명지한 선수와 사실 빨랐던스까 아주르 선수 명지한 선수 이런 선수들 타임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퀄리파잉 때 오늘 날로 날고 기겠는데 했는데 사고에서 굉장히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헤어핀 바로 통과하면서 그대로 쭉 역전 성공합니다. 나 12등까지 그래도 지금 본인 실력에 비해서는 순위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지금 렉서스 가이 선수와 아주리 선수 이거는 안쪽 그러니까 추월하기 위해서는 안쪽을 파야 되는 거고 디펜스 하기 위해서는 바깥쪽을 브레이킹 이거 조금 겹쳐버렸죠. 이게 라인이 그러니까 저기가 마치 완전히 직선이 아니고 살짝 꺾이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이제 나가려고 했었는데 안쪽으로 막는가 싶어서 안쪽을 갔더니 안쪽으로 다시 막으니까 다시 바깥쪽을 가려고 했더니 다시 라인 좀 자연스럽게도 바깥쪽을 막으니까 이게 뭐 투어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아주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추월 찬스였다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아까 딱지 선수가 역전을 해내면서 일단 그대로 순위 유지해 나가고 있고요. 뒤에 지금 도몽 선수가 조금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면서 이제 중반이거든요. 경기가 이제 반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수가 있다. 아 이렇게 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아주리 선수가 그래도 좀 레서스 가이 선수까지는 역전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또 다시 안쪽! 와, 안쪽 레이트! 렉서스가 많이 빠졌죠? 아, 근데 탈출하면서! 탈출하면서 오히려 이거는, 지켜냅니까? 와,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이거 명지한서도 많이 빠졌는데요? 아, 타임이 안 났어요! 나도 한입 가져갈 뻔 했었는데, 이건 렉서스가 이 선수가 막아냅니다. 아, 지금 선수들이 탈출하면서 잭 언더가 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전륜의 특성이 강한 차량이다 말이죠. 지금 뭐다? 핸들을 꺾고 밟아도 앞으로 가요. 핸들 꺾은 만큼 틀어져야 되는데 차 계속 앞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최대한 속도를 감속을 하고 차체를 얼만큼 틀어놓느냐가 탈출할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또 미칩니다. 그래서 인코스 공략이 되게 좀 저렇게 막 탈출할 때 라인이 바깥쪽으로 많이 부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안쪽 공략하는 명주한 오히려 지금 코스아웃 해버렸죠. 그게 렉서가이 선수가 그러니까 브레이킹이 계속해서 좀 오늘 어렵다. 특히나 1번 코너가 굉장히 마의 코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12랩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아직 랩수가 더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점점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타이어가 점점 약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이제 18랩 정도부터 정말 치열한 싸움이 펼쳐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점점 이제 타이어가 마모되고 힘들어지면 1번 코너에서 이제 거의 운빨 레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고정적으로 이렇게 달리는 게 아니고 어쩔 때는 잘 맞아 들어가는데 아니면 삥나고 이런 거거든요. 야 이번엔 잘 됐어. 다음에 잘 될 고장이 없어요. 같은 곳에서 브레이킹 하더라도 약간 후반에 되면 타이어가 지 맘대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만큼 타이어를 많이 세이브하고 잘 제어를 해왔는가가 이제 후반에 싸움이 그 될 것 같거든요. 자 임기자 선수가 일단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선수가 항상 임기자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레인하고 좀 다르게 원래 기사라면 이제 그 뭐야 보통 이제 그 운전수기 때문에 음주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선수 항상 거의 경기 전에 꼬깍꼬깍 하고 오거든요. 미르 선수와 같이 미르 선수처럼 오늘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주행이면 오늘은 안 했어요. 예 네. 오늘은 지금 주행을 오늘은 음주를 안 하고 왔어요. 저렇게 이 정도로 붙을 정도면 사실 음주했으면 저 정도는 이렇게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음주했다면 이미 패스 받았거든요. 예. 그쵸 오늘 안 받죠. 이건 오늘은 이 정신이 말짱 안 하는 겁니다. 어서 개막전인데 술 마시진 않겠죠. 예.
사실 음주를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어차피 온라인 리그고 실제로 사망이 실제로 그 이제 사망 사고가 나오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실제나 음주운전을 안 하면 되죠. 뭐 게임이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결국 이제 어쨌거나 뭐 음주 여부 뭐 이런 거에 상관이 없이 사고를 치면 그거는 상관없이 그냥 욕을 먹어야 돼요. 예. 근데 오늘 운전은 굉장히 좋다는 거. 좀 깔끔하게 운전해주면서 칭찬이 계속 이어지면 사고가 날 법도 한데 지금도 깻잎 한 장 차이 보세요. 살아있어요. 지금 라인이 완전 살아있는 주행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 기사할 만하죠. 이 정도면 운전해. 예! 하고 이제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진짜 써도 돼요. 이거 정도면. 거의 뭐 가드레일하고 그냥 이니셜 D를 보는 태요. 약간 타쿠미 느낌 나거든요 오늘. 예. 근데 잘 버티고 있습니다 5등에서. 뭐 어떻게 보면 평소답지 않은 실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아 미니맵 채창 가려졌나요? 아 그럼 채창을 내리면 되죠. 이런 정보 합니다. F1 할 때랑 좀 달라서. 자 일단 잘 버티고 있는 인기자 선수고요. 선두권은 1초 차이 계속해서 지금 1초 내외로 타임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 0.6초 이번에 좀 앞차가 좀 실수했는데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싸움은. 자 이제 키다리 선수가 임기사 선수를 넘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근데 오늘의 임기사는 거의 라인이 칼 같거든요. 쉽게 이렇게 보이지만 약간 잡히지 않는 그 간격 0.8초 간격입니다 이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빨리 가려고 무리하게 좀 브레이킹을 좀 더 늦게 했다 그러면 2초 늦어져요. 1초 2초 그냥 늦어진 거 순식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택을 못하는 거죠.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레이킹 한 번만 그러니까 코너가 적다는 거는 코너 하나하나마다 타격이 크다는 거거든요. 헤어핀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아, 그렇죠. 아, 이거 방금 꼼짝했나요? 아, 임기사 이거 오늘 큰 실수죠. 아, 임기사 이거 자리 내줍니다. 아, 방송 보고 있었나요? 결국 실수했어요. 예. 자, 일단 1등 2등도 사이즈 나왔고요. 자 0.5초까지면 이 거의 슬립스트림 효과가 지금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말했죠 18렙부터 마법이 펼쳐진다. 지금 다시 어택 시작합니다 도모. 흔들려요. 이거 지금 타이어가 지금 딱지 선수가 지금 타이어 많이 안 좋거든요. 이제 흔들리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되면 도몽 선수 떠밀려요 지금. 도몽 선수 지금 브레이킹 너무 안전하게 하는 바람에 꺾는 각이 지금 제대로 안 나왔죠. 두 선수 모두 실수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브레이킹을 너무 빨리 해서 꺾어야 원래는 자연스럽게 브레이킹을 꺾어야 되는데 꺾으려고 봤더니 벽이 있으니까 굉장히 그냥 조심스럽게 거의 약간 김여사 주행을 했어요 지금 방금. 예. SBS 대 HMS인가요? 예. 아, 지금 사실상 이게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두 바퀴 남았습니다. 자, 아벤 타방스 선수도 오늘 거의 뭐 폴 포지션 근처까지 갔던 선수죠. 흐무스 대 흐무스. 흐무스, 예. 자, 슬립 부끄러. 이거는 무조건 빼내겠다. 1번 코너에서 한번 붙어보겠다. 역전 되는 것 같거든요? 그치, 앞질렀나요? 브레이킹? 빠지고, 턴하면서, 찍고, 막히죠? 다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와! 순간적인 라인선에, 여기서? 앞질러 갑니까? 턴? 와, 역전했어요! 와, 이거를 역전! 와, 깔끔하게 역전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라인을 다시 변경하면서 가속도를 살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벤타반 선수가 역전을 해냈고요. 자, 선두권 이제 마지막 파이널 랩 들어갑니다. 아, 이거 지금 버틸 것 같거든요.
0.5초인데요. 이게 지금 아, 아까 그러면 그 충돌로 인해서 그 약간 밀렸던 게 결국 이게 끝까지 이어지느냐요 이게? 아 이거 이대로라면 이제 코너 하나 남았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면 딱지 선수의 우승이 조금 보입니다. 아 이제 여기서 실수할 리가 없죠. 벽에 박는 거 아니면 더 이상 없어요. 안전하게 탔고요. 안전하게 타면 쓸 일이 안 나요. 아 이거는 거의 끝났네요. 예, 이거는 야 0.4초 20분 레이스에서 0.4초 간격으로 들어옵니다. 1등에서 1등 페이시하네요. 3등의 지베리안 선수가 3등으로 들어오고요. 건희 선수가 와 이 선수가 4등 할 거라고는 좀 솔직히 초반 사고 때문에 생각 못했었는데 4등 피니시. 어 마지막 뭐죠? 임지다. 임지다 마지막에? 어 마지막에 임지다 뭐죠? 어 키다리 5등? 아벤타박스 6등? 제롬 7등? 임지다 선수 한잔 한 것 같아요. 예, 아 오늘 음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술기운이 올라와서 예. 야, 아주리 선수 명지한 그 뒤에 명지한 선수까지 야, 아주리 명지한 그 다음에 제롬이 선수 와 근데 다 근처에 붙어있거든요. 제롬 선수 아 제레지 선수 그 다음에 레서스 가이 그 다음에 신디 선수 백구 선수 오 맞 아 여기까지네요. 거의 다 붙어서 들어오네요.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선수들이 피니시하면서 오늘 레이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레이스 우승자는 따찌 선수고요. 그다음에 0.4초 뒤에 도몽, 네, 지베리안, 건이, 키다리, 아벤, 타방스, 제로미, 임기사, 아주리, 명지안, 페레즈, 렉서스 가이, 신디, 백구 선수 순으로 오늘 레이스 에펙스 드라이버 선수까지 해서 오늘 레이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개막전의 우승은 따찌 선수가 끊어내네요. 여기까지입니다.